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스프링클러 설비가 동작을 안 했고 뭐 관리자가 이제 그런 것들 눌러서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감지 지연부터 해서 경고 지연 또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청장재 자체가 그 청장에 있는 배관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보온자의 자체들이 난연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이게 말 그대로 그 이 보온 성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화염이 약하니까 그 타고 천장에서 불비 내리듯이 또 화재가 확산돼서 사실 위험한 거고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면 화재가 그렇게 커지진 않거든요. 저희 실대형 화재 실증 시험장은 대규모 화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최초 기관으로서 현재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실증 시험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실증 시험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될 때는 전문 인력이나 한정되어 있는 소방 시설을 갖고 와야지만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평상시에 위에 있다가 실제 배터리 화재가 일어나면은 연기랑 열의 감지에 의해서 밀폐가 되고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배터리가 잠식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열화학 반응으로 나기 때문에 일방 소화랑 다르게 불꽃이 없더라도 꺼진 게 아닙니다. 계속 열화학 반응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 보인다고 끝은 아닙니다. 제조사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는 과충전이 발생을 하면서 열폭주가 일어나는 시간이 뭐 1분에서 2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터리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배터리의 손상 여부라든지 SOC 충전량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천차만별해서 명확하게 몇 분 안에 터진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화 구획하면 약간 광범위하고 넓어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주차 구역에 한 대의 화재로 인해서 여러 대 및 그 다음에 그 불이 확산할 수 있고 더 많은 피해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장 작은 구획으로 나눠서 그 화재된 구획만 집중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소화약제를 뿌릴 수도 없고 뭐 물도 저희가 쉽게 거기 침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이렇게 지금 많은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이제 차수판이 자동으로 쭉 올라와서 그 사방에 벽을 세운 다음에 거기 안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자동차를 침수시키는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BMS 자체도 강화를 하고 있고 배터리 팩이 예전에는 팩 하나에 20개에서 30개의 셀이 들어갔다라고 치게, 배터리 들어갔다라고 치게 되면 지금은 6개에서 10개 정도로 하고 단열재로 다 커버를 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대책들이 서로 정부라든지 제조업체 그다음에 소방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